정신이 좀 들어요? 여기가 어디예요? 남쪽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. 제가 왜 여기? 꼬박 하루 만에 깨어난 거예요. 우린 새댁이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다고요. 아이는? 걱정 말아요. 별일 없을 거예요. 움직임이 안 느껴져요. 놀라서 태동이 많이 줄었나 보네. 원래 만삭 땐 예전 같지 않아요. 하지만 너무 걱정 말아요. 새댁 자고 있을 때 한의사 선생님이 진맥 보고 가셨어요. 애기도 괜찮을 거랬어. 승재 씨, 저 혹시 저희 남편 못 보셨어요? 저 키 좀 크고 안경을 썼는데. 글쎄, 우리가 새댁을 발견했을 땐 새댁 혼자 쓰러져 있었는데.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. 새댁이랑 배속 아이는 하늘이 살린 거지. 승재씨, 안 돼요, 승재씨. 아니, 이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래요? 승재씨 찾아야 돼요. 찾아야 한다고요. 아니, 거기가 어딘데가. 여기 없으면 다 죽었어. 가봐야 소용없다니까. 아니에요. 살아있을 거예요.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요.